속보입니다. 7월 10일 저녁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는 두 개의 달이 출현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달의 출현 현상은 매우 기이한 자연현상으로서 최근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중국의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중국으로서는 이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모두 3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재산 피해도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국 후베이와 후난성, 허난성, 산둥성 등지에는 계속하여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둥성의 경우 토네이도까지 발생하여 건물이 2,800여 채가 무너졌고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중국 남부 광둥성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서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기후변화 탓에 최근 이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띵호수의 제방도 무너지면서 이번 폭우로 주민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한 이번 둥띵호 제방 붕괴 사건 관련해서 이 덤프트럭째 터진 제방을 막고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에는 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둥띵호 이외에도 이번에는 둥띵호 이후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호의 수위 역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는 중국 기상당국의 발표가 있었으며 앞으로 며칠간 이 중국 중남부에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